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저희 3프로TV에 어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1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1등. 네, 항상 저희 물론 뭐 매번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게스트로 모신 분들은 그 해당 분야에 거의 뭐 1등 분들 주로 모시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인 순위도 1등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력이 1등이. 네, 사실은 1등. 사실상 1등. 자, 오늘도 1등 한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자타공인 1등인 거죠? 네, 한 6, 7년 계속 1등 하신 분. 네, 식음료 부분에 1등 애널리스트 우리 메리츠증권의 김정욱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처음 오셨지? 그러니까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출연보다도 강의로 먼저 우리 3프로 팬들을 만나셨어요. 주식대학. 그 우리 2부 강의에 올라간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아, 저도 봤는데 음식료에 관련된 기초교육과 올해 전망은 그것만 보면 되겠더라. 아, 그렇습니까?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것만 네. 보시면 되겠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1등께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일단 뭐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음식료, 식음료 볼 때는 어떤, 그러니까 기업들 볼 때 뭐부터 보는 게 제일 맞습니까? 아,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 다른 섹터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 화학이다. 그럼 네. 유가를 보셔야죠. 네. 그리고 뭐 철강, 철광석 가격.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 디램 가격. 이렇게 네. 키 팩터가 있잖아요. 네. 음식료는 이제 곡물을 보긴 하는데 워낙 곡물? 기업마다 다릅니다. 네. 아. 네. 보시면은 라면 다르고 제과 다르고 음료 다르고 주류 다르고 네. 제품 다르고 기업 다르기 때문에 네. 탑다운도 보지만 저는 바텀업이 더 중요한 섹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기초도 조금 가지고 왔어요. 내용을 네. 설명드리려고 네. 그래서 뭐 네.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다 출근 중이시고 그래서 그 제일 궁금한 게 20년의 상황이 어땠고 21년도의 전망은 어떠냐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 이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요. 예, 제가 음식료 시장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예. 아래쪽에는 큰 차트는 음식료 시장의 성장을 가격과 수량으로 나눠놨습니다. 예. 언제는 가격이 중요했고 언제는 수량이 중요했고 그리고 위쪽에는 작은 차트가 3개 나와 있는데 예. 각 시기별로 음식료 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던 요인들을 정리해놨습니다. 네. 예. 1단계에서는 대형마트. 대형마트에 전년 대비 점포수 증감 수를 적어놨습니다. 예. 보시면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성장의 초기에는 성장률은 높아요. 근데 증감 수 자체는 적죠. 예. 그래서 네. 산업이 주는 임팩은 적을 수 있는데 중기로 갈수록 증가율은 떨어지지만 증감 수가 늘면서 산업에 미치는 임팩트가 커지고요. 네. 말기에는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네. 밥그릇을 뒤집어 놓은 표준 정규 분포 형태를 띈다. 이렇게 네. 산업이 흘러간다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대형마트가 증가할 땐 좋았죠. 네. 소비자분들 늘어나시면서 음식료 업체들은 가격 인상하고 수량과 가격이 모두 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음식료가 네네네.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네. 바통을 이어받은 게 HMR. 예, HMR은 아.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그렇죠. 가정식사 대체품들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조리해서 드시던 분들이 이제는 완제품을 드시는 거예요. 예. 수량은 성장이 조금 제한적이죠. 그럴 수 예, 있죠.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예. 완제품을 먹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 예. 그래서 가격 중심의 성장, 네. 반쪽짜리 성장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진이 좋아졌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그다음에 이제 배달 플랫폼. 플랫폼의 시기는 채널의 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저성장의 원인이 됩니다. 네. 잠깐 3페이지 보고 넘어올게요. 네. 음식료 시장이 3개 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 기존의 전통적인 강자는
제일제당, 오뚜기 같은 기존 브랜드. 거기에 대형마트의 결합이 가장 강력했죠. 네. 가장 익숙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맞습니다. 여기에 네. 도전장을 내민 게 이제 마켓컬리, 헬로네이처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네. 나와 있는 뭐 설성목장, 소중한 식사 이런 브랜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마트에 있으면 잘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낯서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왜? 컬리하고 헬로네이처에서 보장을 써주니까. 예. 구매 후기를 보고 구매할 수 있으니까 판매가 느는 거죠. 진짜 저는 모르는데 설성도 모르고 소식도 모르는데. 예, 판매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온라인 플랫폼인데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 더해져서 네. 이미 인정받은 뭐 엽떡이나 놀부 같은 오프라인 식당들 여기에다가 배달이 더해져서 또 한 축을 형성하고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채널상의 변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플랫폼 증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원 안에 있는 기업들끼리 당연히 경쟁하지만 네. 원 밖에 있는 기업들도 서로 경쟁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거, 예. 그것도 경쟁인가요? 경쟁이 좀 무한 경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 예. 다시 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세 단계를 거치면 성장하고 있었다 말씀드렸고 저희가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코로나겠죠. 예, 네. 코로나가 20년도 터지면서 변화 요인이 생긴 게 예. 제가 성장의 축을 아까 표준 정규 분포로 그려드렸잖아요. 예. 변화가 생깁니다. 일단 HMR은 원래대로라면은 2017년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예. 한 번 더 점프업합니다. 내식이 늘면서 그럼 성장의 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기존보다 HMR이 조금 더 장기간 성장하겠다 아, 이런 예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이런 게 좋아지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예. 배달 앱 같은 경우는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성장의 축이 위로 이동하면서 더 고도화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팩터들은 이렇게 변했고 음식료 산업 내로 보자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양극화죠. 네. 음식료도 K자형 성장이다. 네. 네. 가장 오른쪽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로 그려놨는데 MS가 올라가거나 해외 쪽으로 성장이 가능한 업체들은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올라갈 수가 좋아지고. 있다. 네. MS 확대 어렵고 국내에 정체되어 있다면 실적 밸류에이션 모두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음식료 안에서 양분되는데 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찾아야죠. 어떤 기준으로 기업을 픽할 것이냐. 네. 차트 속의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네. 위에 있습니다. 네. 음식료 업체들을 나누는 기준은 X축은 해외 매출액 비중, 예. Y축은 영업이익률 레버리지 효과. 예. 영업이익률 레버리지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았을 때와 가장 높았을 때를 제가 그 스프레드를 그려놨습니다. 얼마나 회사가 좋아질 수 있냐의 지표고요. 네. 보시면 둘 다 만족시키는 기업은 없어요. 예. 이 안에서 회색 음영으로 표시한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네. 제가 주목하는 기업들은 해외 쪽 성장이 가능한 CJ 제일제당 또는 국내에서 MS 확대가 가능한 하이트진로 네.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성장은 전혀 없지만 영업이익률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다. 회사면서 국내에서는 MS를 키울 수가 있고요. 재당은 해외에서 성장할 수가 있고요. 네. 오리온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효율 산업에 들어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0년과 2019년과 20년 대략 이제 이런 상황이었으면 이제 올해가 그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화이트진로가 좀 괜찮아 보일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여기다 또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형도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전에 제가 또 첫 출연이기 때문에 네. 한번 개괄적인 내용 한번 쭉 설명하고 네. 더 세부적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보니까 산프로의 음식료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섹터 애널들이. 그래서 장기간의 흐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음식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4페이지를 네. 보시면 음식료 지수 흐름인데요. 검정색은 곡물 가격, 파란색은 음식료 지수의 모습입니다. 예, 보시면 음식료는 두 번의 랠리가 있었어요. 1차 랠리는 2003년도, 2차 랠리는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네. 예. 1차 때는 곡물가 자체는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성공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요. 네. 네. 2차 때는 보시는 것처럼 11년, 12년도에 곡물가가 급등하고 나서 쭉 내려갑니다. 15년까지. 네. 곡물가는 계속 빠지고 업체들은 가격 인상에 성공하고 이러면서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이 매년 20%씩 좋았어요. 네. 당시 코스피는 박스피였죠. 예. 예. 이런 가운데 음식료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 이때 매니저분들이 살 게 없다, 살 게 없다 하면서 음식료를 계속 사는 겁니다. 아하. 그러다가 15년도에 수나리, 짜왕, 맛짬뽕, 허니버터칩 다 터진 거죠, 신제품들이. 예. 아, 그 몇 년도에 그게? 2015년. 네, 신제품이 다 몰렸습니다. 네, 매출까지 좋아지면서 음식료가 엄청난 랠리를 보였고 네, 아주 화랑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모멘텀들의 소진 그리고 원단가 중심으로 가격이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원가가 안 좋아지고 16년부터는 4년간 부진. 가격도 못 올리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코로나 터진 거죠.
코로나 초기엔 다 안 좋았어요. 음식료도 급락장을 겪었었고 네. 그 이후에 회복된 흐름은 상대적으로 대형 섹터들이 1분기, 2분기 최악의 국면으로 갈 때 음식료는 1분기 방어했고요. 2분기는 오히려 서프라이즈. 내식이 늘면서. 네. 그러면서 음식료 급등하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다시 좀 네, 하락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식료가. 네. 지난 이제 한 20년간의 흐름은 이랬고 5페이지를 보시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음식료가 왜 키팩터가 없냐. 보시면 음식료는 원재료 그리고 네. 소재식품, 가공식품, 유통 및 비식품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소재는 B2B, 네. 복잡하시죠? 네. 가공은 B2C, 네. 제품이 다 다르고요. 기업이 다 다르고요. 경쟁 강도, 원재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몰캡은 익숙하시잖아요. 네. 제가 섹터를 맡고 있지만 음식료는 이 먹는 제품들을 그냥 모아놓은 섹터예요. 먹는 네.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야, 모아놓은 거예요. 할 일이 많네 이거. 예. 애널리스트가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습니다. 예. 매니저분도 힘드시고 예. 투자분도 힘드시고 그래서 각 기업별로 각 예. 섹터별로 좀 바텀업으로 봐야 된다. 예.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네. 6페이지 보시죠. 그럼에도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네. 좀 탑다운을 볼 수 있을까 음식료를. 저는 투자 전략의 좀 변화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제가 옛날에 기초 세미나 할 때 왼쪽 네. 그림 가지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6페이지 왼쪽 그림. 네. 마진계 플레이. 말 어렵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원가 빠지고 판가 올라갈 때 투자하자 이거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음식료 제가 이제 아까 B2B, B2C 소재랑 가공 나눌 수 있다고 네. 말씀드렸죠. 두 업체의 성격이 달라요. 소재 업체들은 B2B 업체이기 때문에 곡물가 올라갈 때 판가를 빨리 올립니다. 예. 그리고 곡물가 떨어질 때 판가를 천천히 낮춥니다. 예. 소재 업체들은 밀가루, 설탕, 식용 이런 거 만드는데요. 네. 이렇게 가격 전략을 가지고 마진을 가져가고요. 가공식품은 라면, 제과, 빙과 이런 거잖아요. 음료. 얘네들은 원가 올라가면 판가를 올리고 낮추질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안 낮추죠. 예, 경험상 그러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식품업체들은 원가 올라갔을 때 가격 인상만 성공하면 좋아진다. 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요. 예. 그 이후에 실제로는 원가가 빠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런 플레이를 쓰려면 곡물가가 아주 급등락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2011년, 10년처럼 아~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내려가고 이런 이제 스윙장이 좋고 근데 최근에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은 박스권 내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곡물가 가지고 플레이하기 좀 한계가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오른쪽 보시죠. 6페이지 오른쪽 보시면 네. Q 모멘텀 플레이. 이것도 말만 좀 멋있게 써놓은 건데 네. 수량이 성장하는 많이 파는 업체들 투자하자 이겁니다. 예. 아. 음식료가 성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마진계 플레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음식료도 성장을 봐야 된다. 예. 수량 성장이 나오는 업체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네. 어디서 우리가 이런 수량 성장을 찾을 수가 있을까? 예. 일단은 국내에서는 MS 확대, 해외에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 국내 MS 확대를 더 세분화시키면 신제품을 내거나 간사 이익을 받거나 기업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외 쪽은 과거에는 제과 라면 중심이라면 이제는 K푸드 같은 식품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두 개가 좀 궁금한데요. 네, 하나는 음식, 그러니까 식품 같은 경우가 유행 굉장히 많이 타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때 막 뭐 무슨 뭡니까 그 찜닭 막 난리 났다가 꼬꼬면 다 없어지 꼬꼬면 맞습니다. 아니 뭐 좀 허니버터 찜 난리 났다가 이거를 그 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기업에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곡물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 예를 들면 그 판가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안 떨어진다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곡물가도 네. 곡물도 여러 가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가루도 있고 뭐 콩도 있고 얘네들은 대체로 같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갑자기 콩이 갑자기 안 돼갖고 뭐 콩만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밀가루만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까? 뭐 일단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네. 그래서 보는 인계치는 6개월 정도로 봐요. 말씀하셨다시피 꼬꼬면 이런 하얀 국물 라면들이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채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허니버터칩은 1년 이상 갔고요. 근데 또 반대로 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지금 2012년 출시해서 8년째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별화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네. 일단 기간을 두고 보는 거죠. 6개월, 1년 그리고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따가 제가 맥주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 네. 그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봐야 되는지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곡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곡물은 주로 우리가 보는 게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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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소맥, 대두, 원당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이 미국 가격을 보고 있고요. 동조화되는 게 옥수수하고 대두가 동조화되고요. 옥수수하고 대두. 예, 왜냐하면 네. 북미 남미가 대부분 생산하는 지역인데 네. 어쨌든 기상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이 겹친다. 예, 지역이 겹쳐서 그리고 소맥은 글로벌리 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자원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한 지역이나 국가가 독점하면 무기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맥은 좀 글로벌이 퍼져 있어서 네. 북미와 유럽 전반적인 글로벌 기상이 중요하고요. 예, 원당은 네. 동남아, 남미가 중요합니다. 이쪽의 기상을 보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어떤 뭐 방향성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농산물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제가 이제 크게 보는 부분은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기상 이변이 생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럴 때 방향성을 두고 움직이긴 하죠. 자, 그래서 예. 오늘은 사실 아침 시간이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선우 의원이 준비해 온 것들을 한번 쭉 브리핑을 받아 봅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있긴 있는데. 네. 네. 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이어서는 제가 이제 코로나 직후에 변화된 음식료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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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7페이지 보시죠. 네. 코로나 직후에 바로 변한 모습. 음식료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외식을 줄인다. 엄청나게 외식을 줄이면서 줄인다. 내식이 증가하는 모습. 배달음식이 큰 포로 늘고 나머지 카테고리는 모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배달 서비스 많이 늘었고요. 8페이지 보시면 구매 특징도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기간 좀 보관을 장기화할 수 있는 제품도 구매가 늘어났습니다. 네. 네. 농산물, 가공식품 중심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9페이지 당연하게도 온라인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모든 소비자 많이 늘었어요. 30%대 평균적으로 늘었는데 음식료가 90%. 네. 압도적으로 늘었죠. 이런 부분이 코로나 직후에 식품 소비 가장 변한 부분이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20년도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적으로 변한 트렌드는 없을까? 제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10페이지 보시죠. 10페이지. 10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위쪽에는 주단위의 확진자 추이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는 네이버 쇼핑 클릭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CJ 제일제당이 분석했던 내용을 조금 빌려와서 나름대로 네. 한 번 더 더해봤는데 보시면은 이게 온라인 쇼핑 클릭이기 때문에 100% 매출액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하지만 매출액과 연동이 되고요. 그렇겠죠. 더불어서 예. 관심이 있어서 클릭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예. 부분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보시면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3월달, 8월달 거치면서 즉석밥, 즉석탕, 핫도그, 만두 같은 이제 식사를 대체하는 제품들이 튀어오릅니다. 아. 라면 같은 경우는 튀어오르는데 1차 때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2차는 그만큼의 탄성을 보여주지 못해요. 왜 예. 그럴까요? 예. 이유는 1차 때는 우리가 불확실성의 영역이죠. 전시에 준하는 상황, 사재기 사재기 비슷한 거. 예, 맞습니다. 네. 사재기를 무한정으로 늘리고 2차 때는 우리가 이제 아는 영역. 하지만 2, 3주간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소비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이제는 사재기는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정식을 대체하는 제품들 매출이 올라오는 거고 네. 21년도 전망을 할 때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까? 뭐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간헐적으로 지역적으로 팬데믹 상황 다시 올 수가 있고 그럴 네. 때는 다시 사재기보다는 20년도에 팬데믹 기간에 보여줬던 패턴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이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통조림은 왜 이렇게 튄 거예요? 아, 통조림 같은 경우는 약간 계절적으로 그 명절 수요랑 좀 마무리다 보시면 되고요. 계절성이 없는 게 말씀드린 이제 식사품들 스팸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11페이지 보시죠. 11페이지 네. 보셔도 다른 카테고리 뭐 반찬, 장류, 조미료, 튀김류 이렇게 이제 어쩌면 2차 때 더 튀어오른 제품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의 소비가 21년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네,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반대 사이드 외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12페이지 보시죠.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을 했어요. 하지만 외식은 조금 데이터가 달라요. 뭐냐면 이 BC카드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수화시킨 겁니다. 지역별, 식당별.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예, 네,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너무 노이즈도하다. 팬데믹 네. 1차 때 엄청나게 줄어든다, 외식 쪽이. 네. 네. 2차 때 튀어오르지만 2차 팬데믹의 진앙지였던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좀 부진해서 100을 상회하지 못하고요. 네. 네. 대구 지역은 2차 때는 거의 청정지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한 겁니다. 예. 구조적으로 레벨 다운돼 있다, 외식은. 외식 시장은 한 100조 원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80조, 90조대로 떨어져서 21년도에 바로 100조 원 가겠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서서히 90조 원, 뭐 95조 원 이런 식으로 한 2, 3년간에 걸쳐서 회복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HMR이나 배달음식으로 아예 이동한 부분들은 좀 사라질 수가 있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폐점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매출이 떨어지겠죠. 외식 시장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지역별로 진짜 재밌네요. 이 자료가. 감사합니다. 네. 14페이지 보시죠. 마지막으로 주류 쪽.
네. 네. 주류 보시죠. 주류는 그래도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죠. 네. 주류는 그래도 외식보다는 낫다. 네. 왜냐하면 집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채널을 이동할 수 있으니까. 주류 쪽은 13페이지 보시면은 이쪽은 뭐 온라인 쇼핑 클릭도 없고 BC카드 결제도 없고 해서 제가 검색 트래픽, 구글 트렌드 같이 검색 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네. 집에서 주류를 즐기는 문화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올라옵니다. 팬데믹 시즌마다. 네, 홈술, 뭐 혼술, 편맥, 뭐 안주야 심야식당 같은 집에서 즐기는 안주 브랜드들. 네. 데이터로 좀 볼까요? 네, 14페이지 하이트즐로 데이터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맥주, 오른쪽은 소주예요. 예, 뒤에 배경은 각각 가정시장, 유흥시장 비중이고요. 트렌드가 둘 다 가정이 올라오죠. 네, 하늘색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선 차트는 각 채널별의 성장률이에요. 예, 네. 보시면 팬데믹 시즌에 가정용이 올라오면서 업소용 부진을 만회하면서 전체가 플러스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알코올은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해요. 예. 네. 밖에서 안 드시면 네, 집에서 좀 드셔야 됩니다. 이래 먹으라 저래 예. 먹으라 먹는다는 거지. 우리가 먹을 수가 없었지 술 먹고 싶은 날은 더 많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아, 그렇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집에서 드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류 시장 역시 일단 2020년보다 21년도는 성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 3월 달 패닉이었죠. 8월 달 패닉이었죠. 작년 12월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저도 연말에 약속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기저효과. 예. 기저효과로 작용해서 올해 성장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팬데믹 상황이 도래할 때는 집에서 예, 체인지해서 드실 거다. 이런 식으로 주류 쪽은 아무래도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다 올해는.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잘 봐야 된다. 가정용 혼술이 가정 집에서 먹는 술이 주류 회사한테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업소에서 먹는 게 도움이 됩니까? 주류 회사 입장에서는. 주류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뭐 업소용 쪽이 중요할 텐데 일단 가정용 쪽은 마진도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패키징 자체가 캔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래서 유리병보다는 원가가 저렴하고요. 그리고 아, 예, 업소 쪽으로 이제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마진 좋고 근데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업소에서 식당에서 먹게 돼야 조금 더 많은 양을 예, 네, 소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업소에서는 이렇게 막 술 남기고도 많이 남기고 가는데 네, 남기고 가고요. 또 막 예. 쏟고 그러잖아요. 네, 집에서는 그냥 한 마지막 한 올까지 다 먹어버리지. 아껴서 먹죠. 예, 네, 남으면 뚜껑 닫아놓고 다시 보존도 하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그 혹시 맥주 같은 경우는 일본 네. 맥주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 뭐 많은 분들이 뭐 불매 이렇게 하면서 일본 맥주 안 팔린 자리를 우리 국산 맥주 많이 했을 텐데 네. 그거에 좀 영향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아 조금씩 줄어들곤 있죠. 근데 일단 수입 맥주 관련해서는 네. 뒤에 자료가 있지만 먼저 구두로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면 수입 맥주는 2018년도 19년도 정점을 찍고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늘진 않아요. 국내 비중이 한 20% 정도 차고 나서는 어느 정도 얘네도 한계에 다다른 거죠. 이 수입 맥주 보시면 이제 완전한 새로운 빅 브랜드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들끼리 경쟁하더라고 이제. 예. 거기서 예. 골망절망 그들끼리. 그 1664 크로넨버그 블랑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네. 여성분들 좋아하시거든요. 네. 약간 과일 맛 나고 네. 이 제품이 프랑스 맥주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프랑스보다 더 많이 먹어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목에 찼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맥주 뭐 반일 때문에 안 좋았다가 또 회복되고 네. 있지만 그래도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확 오네 그 얘기 들으니까. 이어서 네. 그럼 이제 기업이나 좀 산업으로 조금 더 네. 세부 단으로 내려가 볼까요? 네, 재당 먼저 좀 말씀드리고 16페이지. 네. 종합식품산업과 제일제당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네, 보시면은 제일제당의 기업 가치의 이제 흐름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일단 13년부터 보실게요. 여기 약간 뭐 해외 바이오라고 써 있는데 이게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네. 사료 첨가제, 그러니까 돼지나 닭사료에 들어간 제품도 얘네가 만드는데요. 이쪽 사업부가 매번 이익이 좋았다가 한순간에 확 꺼집니다. 그러면서 제일제당이 했던 게 가공식품 쪽의 이익을 드라마틱하게 키워요. 예, 제품 수를 줄이고 마진 판촉 행사를 줄이면서 마진을 좋아하죠. 그러면서 보시면 약간 중간 정도의 회색 보시면 이익이 확 커지면서 이게 결국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었고 그 이후에 부진했던 해외 바이오가 늘지만 결국 가공식품 이익이 줄면서 기업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는 이유가 주가를 설명할 때 부문별 이익의 흐름을 봐야 설명할 수가 있고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익은 늘었지만 키팩터인 가공식품 이익이 주니까 기업 네. 가치가 내려간 거죠. 예. 그러다가 20년부터 말씀드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가공식품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됐고 올해도 가공식품 이익이 중요할 거다. 네. 키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17페이지 보시죠.
앞서 제가 이제 HMR 다시 한번 이제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렸고 네. 제일제당은 2015년부터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아주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18페이지 보시죠. 그러면 HMR이 왜 성장을 할까? 왜 이쪽이 장기간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침투율 관점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 침투율이 뭐냐? 18페이지에 오른쪽 보시면 제가 제품별로 침투율과 시장 규모를 정리해놨는데 침투율은 각 해당 제품을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시면 어떤 한 가구가 구매했을 때 카운팅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쉽게 설명드리면 침투율이 50%가 안 된다. 그러면 전체 가구의 절반이 1년 중에 한 번도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그만큼의 성장의 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상품죽, 냉동밥, 냉동 핫도그, 컵반요 이런 것들은 50% 미만이기 때문에 침투율이 늘면서 시장이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김치나 맨밥 같은 경우는 김치는 김장 수요, 맨밥은 집에서 밥을 해 드시니까 아직은 침투율이 좀 낮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대체되면서 시장이 더 커질 룸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제품적인 관점에서 네. 시장이 장기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김치, 맨밥. 야, 김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네. 아직은 좀 김장수가 좀 있는 편이죠. 아주 네. 성장성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음식료를 저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네. 네. Q의 성장을 봐야죠. 가니까. 네. 19페이지. 네. 소비자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네. 예, 19페이지 보시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HMR의 주력 소비자는 1, 2인 가구와 시니어 가구. 예, 자녀들을 독립시킨 시니어 네. 가구인데 이쪽 가구의 특징은 매년 20만 가구씩 늘어납니다. 네, 일단 전체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긍정적이고요. 비주력 소비자는 유자녀 가구층, 자녀가 있는 소비자들이 비주력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비인지 비구매, 몰라서 안 먹거나 인지 비구매, 알아도 안 드시는 분들이 인지 구매, 이제는 알고 드시는 영역으로 넘어오고 한번 드시게 되면 그 편리성 때문에 다시 안 돌아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맞아요. 편하거든요. 맛도 예전보다 괜찮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력 소비자, 비주력 소비자 모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네. 특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자, 소비자 다 자극하면서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 야, 근데 어떡하지?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시간 쭉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침 시간에 우리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맞습니다. 또 장이 시작되니까. 네. 뭐 꼭 한 번만 날이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니 나는 이제 다 들었거든 이제 저 강의로 네. 강의로 이거보다 더 상세한 한 번 더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이거 지금 계속하면은 중간에 끊을 수가 없겠어. 네. 네네. 아니 그리고 메리츠 증권 그 애널리스트들은 무슨 프레젠테이션 머신들이야.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보면은 물어보면은 네. 진짜 옛날에 뭐 차 그거 이제 드라이빙 머신 뭐 그런 BMW 차 뭐 그거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뭐 주류 쪽만 조금 정리를 끝낼까요? 네. 네. 주류 쪽을 말씀드릴게요. 35페이지 넘어가시죠. 네. 그래도 국내 식품은 잘 말씀드려서 다행이에요.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드렸고 네. 주류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류 쪽 35페이지 보시면 이제 장기간 1930년대부터의 맥주 역사를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1930년도 우리나라 초대 맥주 회사는 조선 맥주 회사. 당시 이제 크라운 맥주. 아시는 분들은 약간 조금 올드할 수는 있어요. 네. 네. 크라운 맥주가 1등 맥주였고 이어서 오비 맥주가 후발주자였습니다. 네. 따라왔는데 당시에 오비가 잘한 건 맥주 하면 오비 맥주 이렇게 고유 명사화 시켰어요. 그렇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적으로 잘했고 당시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소비자분들이 맥주 맛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아, 크라운은 그렇게 싸었어 예전에. 네. 라벨을 보여주면 아 크라운 맛없어 맞아요. 오비는 맛있어 네. 이게 한 7대 3이었어요 그게 점유율에 묻어나는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흘러가다가 진짜 슬픈 일도 있었던 게 당시 오비 맥주 영업사원들이 크라운 맥주를 팔아줬어요. 왜? 크라운이 망하면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니까 아. 살려는 드릴게 이겁니다. 네. 20%는 가져가 이겁니다. 네. 아, 오히려 네. 참 슬픈 일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93년도 기억하실 거예요. 아, 하이트가 하이트. 나옵니다. 예. 제가 그때 거의 신입사원 무렵이거든. 진짜 예. 그때 와 장난 아니지. 저도 이제 광고만 기억납니다. 예. 지하 500m 안반수. 안반수 맥주. 예. 엄청났죠. 예. 최초의 비열 처리 맥주이면서 안반수 맥주. 이 마케팅 포인트가 통하면서 예.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이 나오죠. 점유율을 거의 13년간 가져갑니다. 다시 1등의 위치를 차지하죠. 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어서는 2006년부터는 또 카스. 네. 카스는 사실 94년도에 나오긴 했는데
이 회사가 망하면서 오비가 카스를 인수합니다. 지금은 오비의 맥주죠. 그리고 2006년도에 오비가 과감하게 기존의 오비 맥주를 포기하면서 카스에 올인합니다. 회사 이름이 오비 맥주인데 회사 이름 맥주도 포기하면서 카스에 집중합니다. 네. 그런 마케팅 전략 통했고요. 네. 하이트는 오히려 하이트가 노후화되는 걸 좀 방치하는 가운데 새로운 제품들이 실패하면서 점유율을 뺏겼고요. 네. 2006년부터는 또 10년 이상 카스의 점유율 올라가는 대세 상승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바뀌면 한 번에 10년씩 바뀌는 큰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맥주는 법적으로는 20살부터 마실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소비자가 유입되는 시장입니다. 매년. 이 사람들이 그 해에 핫한 맥주를 마시면서 시장 유입되고 향후 네. 10년간 마시게 되면서 이런 차트를 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2019년 테라가 출시되고 나서 19년, 20년, 21년 새로운 소비자들은 테라를 마시면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딜레이된 부분은 있지만 코로나에서 회복될 경우에 맞아요. 다시 한번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점유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점유율은 좀 예상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점유율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과거에 잘 뜬 제품들을 답습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37페이지를 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뭐냐면 하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후에 판매가 어땠는지 월별로, 그리고 테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후에 판매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의 맥주 시장이 다르잖아. 그러면 점유율로 보면 되죠. 37페이지 오른쪽 점유율 보셔도 더 높게 올라옵니다. 점유율이. 네.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데이터 정리를 왜 하냐면 왜 속도가 중요하고 과거의 신제품들과 동일하게 올라와야 되냐. 제가 2014년도에 애널리스트 처음 할 때 주류 영업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영업사원들 따라다니면서 식당 한번 돌아다녀봤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네. 네. 영업을 하고 가요. 그러면 식당 주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안 팔리는 술, 재고. 이거 본인들이 마셔서 없애야 됩니다. 네. 제일 싫어요. 그러면 낮에 가서 영업사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 팔린 하이트 마시는 게 일이에요. 낮에 가서 팔아드리는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빨리 팔려야 되고요. 소비자분들이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매출이 나와야 되고 회전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재구매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네네. 속도가 중요하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38페이지 보시죠.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로 투자자분들도 뉴스를 보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 맥주가 잘 되면 몇억 병 돌파 뉴스가 나와요. 예, 아~ 그래서 38페이지 왼쪽 보시면 1억 네. 병 돌파한 제품들 뉴스가 언제쯤 나오냐? 네. 일단 200일 때가 많았고요. 100일 때 미만 제품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 카스테라 100일이네. 100일. 예. 재밌는 거는 6개 제품이 1억 병 뉴스가 있어요. 근데 2억 병 돌파 뉴스는 오른쪽 보시면은 3개밖에 없습니다. 찾아보면. 테라카스 하이트. 네. 왜냐면 1억 병 나왔던 제품 중에 2억 병까지 너무 기간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뉴스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1등까지 간 제품들 뭐가 있냐? 하이트 있죠. 카스 있죠. 그다음 테라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충족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아, 테라가 굉장히 가능성이 좀 높군요, 이 친구가.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엇박자가 난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들 이렇게 볼 수가 그래요. 있고요. 예.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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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죠. 40페이지 보시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좀 도움될 수 있어서 네. 40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가 먹은 것들입니다. 보시면 맥주병 앞에는 생산 날짜가 찍혀 있어요. 맥주는 생산되고서 빨리 먹어야 제일 맛있습니다. 아, 맞아. 그러면 지금 판매 속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부분. 왜냐하면 기존에 안 팔리는 제품 하이트에서 과감하게 테라로 갈아타야 재고가 빠지고 신제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네. 유통이 잘 되는 제품이 들어가면서 맛도 있고 회전도 좋아지고 판매도 올라가고 이런 선순환 구조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 거의 뭐 한 달 간격으로 예, 판매가 달 되고 있는 거죠. 생산과 판매가. 예. 김정우 형은 온몸을 다 바쳐서 리서치를 하는 분이 현장형 리서치 세일즈도 나가고 직접 먹어보고 네. 아니, 아쉽다 근데 진짜 네. 재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PT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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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여튼 뭐 네. 오늘은 여기서 좀 네.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조만간 다시 네. 모셔서 그렇기도 하고 네. 그냥 그거 들으세요. 그거 아, 주식대, 삼포 네. 주식대야. 이런 류의 강의들 다 업종별로 20개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메리츠 증권의 김정우 연구위원.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